Sir, the USS. 자, 새로운 시장 공항 개 알았어. 맞춤 공항 개발 조사 됐습니다. 공항 개다 건설. 프레지던트. Your actions were so rash. 자, 철인 프레지던트. That the militarists are proud to call you their leader. 공짜 군사. 아, 공짜 군사 시설 하나 더 주는구나. 이거 아깝다. 아까 요거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은데. 그냥 군국주의자 증가 이렇게 할게요. 어, 쓰나미가 오고 있다. 어, 안 돼요, 쓰나미. 어, 이거 배 날아가는 거 아니야, 다? 오. 어, 내 우라늄. 야. 파괴된 건물 8개야. 농장, 교단, 도서관, 주점, 관사, 감시탑. 어, 다 박살 났어요. 해안가에 있는 거 다 박살났어. 다행히 항구는 살았네. 펌프를 빼내기. 자, 복구합시다. 그래도 돈을 좀 받았으니까 재건하라고. 재건해주지 뭐. 아이 진짜. 나만 돈이 좀 있을 때 재난이라서 다행입니다. 금방 복구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폐기물 처리장. 도시 근처에다가 이쪽이 지금 빨간색이거든요. 지어주죠. 공간이 있나 여기? 이렇게 이제 외곽 쪽으로 공항을 하나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공간이 없고 신약품전도 부서졌네. 어, 전함이 지금 앞에 있네. USS 시크릿 플랜이란 전함이 떠 있어요. 자, 우리에겐 군사력이 있습니다. 국제적 사건이 있고 초강력 무기를 보유했다고 선언하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있는데 국제적 사건 한번 해볼까? 사건. 자, 모든 군사시설 파괴. 야, 이거 안 되지. 이거 다 이런 거 다 파괴해야 돼? 그냥 놔둘게요. 이건 안 돼. 이 미션 어딨어? 매수하면 된대요. 아, 깜짝 놀랐네. 매각연구소를 돈을 받게 됩니다. 5만 달러도 매수할 수가 있네요. 아무리 페널티 모으지만 이건 팔릴 수가 없어. 군사시설 기껏 전화했더니 파괴하는 건 말도 안 되죠. 돈을 매수합시다. 돈 모아서. 자, 우라늄도 열심히 생산하고 있고 개발도 다 돼 있고요. 수익이 뭐가 클까요? 아무래도 우라늄이 잘 비싸지 않을까? 자원계요. 개당 제일 비싼 게 석유. 우라늄보다는 석유가 비싸네요. 천 개당, 그렇죠? 생산은 우라늄이 더 많네. 공항을 미션을 공항 먼저 건설해서 2만 달러 받읍시다. 공항이 관광업에 있네. 비행기 수령. 비행기 수령 아까 했는데. 아까 하려다가 이거 먼저 했군요. 외국인. 어쩔 수 없지 뭐.
자, 석유 수출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40일, 50일 정도. 참, 맞아. 우리 아까 부채, 아직도 이 부채 있지? 부채는 갚고, 됐어. A등급 부채 없어. 부채 없고. 다음 측령으로는, 요런 거 해줍시다. 관광업 캠페인, 유기농 캠페인. 아, 참, 그리고 예방접종이 효과가 아까 크더라고요. 예방접종.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더라고, 예방접종 했더니. 아, 근데 유지비 많이 드네요. 오, 막 들어가는 거 봐. 자, 외국인 개발 완료했고, 비행 해줍시다. 근데 예방접종 시켰더니 많이 드네. 소모가. 돈이 쭉쭉 빠져나가네요. 이게 이젠 월간 유비 300달러. 잘못 보관을 사망. 꼭 이것 때문은 아닌 것 같아. 유압 시추. 원유 매장량 자원 증가. 뭐 괜찮네요. 분리수거도 괜찮지. 뭐 5등 주거 시설물 오염 감소. 요 사회보장제도 장학금제도 다 해줬죠. 됐어? 됐어. 자, 다음 미션. After a short squabble, the 천연가스 Caribbean 오천 family 수출. has. 천연가스도 없는데. 바다에 있을까, 천연가스가? 근데 오버레이 왜 자원이 안 나올까요? 자원이 안 나와요? 가스는 안 보이는데? 원자재, 석유와 천연가스. 이걸로는 있겠죠? 보면증. 이건 원유를 태고. 이 섬에는 천연가스가 없어. 없어요, 천연가스. 안 보여. 여기 원유는 있거든요. 근데 천연가스가 없어요. 근데 왜 천연가스가 없는데 미션이 왜 나온 거야? 천연가스가 없어. 뭐야? 천연가스 있네? 수출하고 있네? 아, 유정에서 천연가스도 같이 생산이 되네. 부가적으로. 아, 석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천연가스도 같이 나오네요. 좋은데? 아웃풋이 석유랑 천연가스네요. 자, 소련에게서 9,000달러 받았고요. 소련 형님들이 또 우리 마더 러시아님들이 관계도 좀 떨어졌지만 받았습니다. 칭송 한번 해줄까? 칭송. 화기애애. 또 난리가 났네요.
시위하고 노뜸시 공정수를 2까지 감소. 이거 안 되는데. 공장이 저희 수입원인데 쪼이면 안 되죠? 아, 이런 환경. 군대 파견합시다, 군대 파견. 군대로 밀어버려, 이씨. 쫓아내! 어디 환경 애들이 지금 나와갖고. 싸그리 해산시켰어요. 파월은 궁극주의자가 사랑함, 종교인 좋은 입지. 괜찮네요. 환경문제 낮은 입지. 공산주의자, 자본주의자, 실업가. 구춘성도 27%. 공항은 얼마 남았을까요? 6달. 돈이 15만 달러. 자, 석탄 업그레이드. 모두 현대화, 모두 자동화 광산으로 할 수가 있네요. 9천 달러로. 이따 해주죠. 돈 좀 생기고. 매수 먼저 하고, 유엔 매수 먼저 하고. 됐다. 돈 들어왔다. 매수, 빨리 매수. 오, 뭐 돈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들어왔지? 14만 들어와서 갑자기? 뭐야? 갑자기 들어왔어? 자, 공항은 조금 이따 기다려야 되고. 함선 23,000 달러. 13만 됐어, 왜? 매수해서 이젠 이 군사시설 기지만큼 돈이 더 들어온 것 같아. 철거 안 한 비용만큼. 그쵸? 8개였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돈이 이렇게 들어왔죠. 미션 깨서. 아, 공항 해제됐네요. 이제 드디어 공항도. 관광업, 공항. 공항에 보시면 길게 요구합니다. 여기 앞에다가 이쁘게 지어줄게요. 공항도 지어주고. 여기 석탄도 모두 현대화합시다. 현대화하고. 관리자 없지. 관리자 고용해주고. 노동자 3명 증가, 효율 30 증가. 선탄장 차감기도 개발해주고. 자, 그리고 뒤에 관광 복사이트 광산도 현대화해주고. 관리자도 축제가 고용. 밥줄기 차감기 됐어요. 우선 2차 산업 위주로 먼저 개발 좀 해주고. 여기 석유는 뭐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나? 아까 다 했죠. 농장도 퇴비 좀 뿌려주고. 예방 접종도 해주고. 제모도 해주고, 예방접종도 해주고. 천문대는, 천문학부. 여관에서는 관리자는 멘토. 효율, 업그레이드는 없네요. 자, 아파트 업그레이드는 배전. 주거품질 15 증가. 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발전소도 업그레이드. 근무환경 20 증가. 가스터빈. 발전소가 석탄 대신 천연가스를 소모하게 되는데요. 오염의 절반 감소인데? 괜찮은데? 이거 업그레이드 다 해줍시다. 오염 필터도 해주고. 오염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네요. 이건 꼭 해줘야겠다. 운송사도 고용해주고. 자, 공항 완성됐고요. 97%. 자, 다음 연구는
날개 썬빵 슈퍼마켓을 할 수가 있네요. 자, 보자. 무주택자 263명, 무직 164명. 자, 아파트 더 지어야 돼. 됐어요. 미국 관계 올려줄게요. 공항이 먼저 됐으니까. 그리고 아파트 더 지어야 돼. 더 지어줘야 돼요. 막 쳐, 그냥. I might have been just 자, 새로운 touch 컨트리 호텔 off 두개 건설? my hair. 알았어요. 컨트리 호텔. 관광업에 있을까요? 컨트리 호텔. 예, 있네요. 친환경 관광객 6명에게 숙소 제공. 근처에 건물이 많으면 서버 품질이 떨어진대요. 건물 없는 데에 좀 지어줘야겠네. 여기에 지어주죠. 컨트롤 호텔 하나 더. 여기 광산이나 구경하게 호텔에서. 자, 공항인 관리자는 운동가. 그리고 전세기 업그레이드도 해주고 외교 항공도 업그레이드 해줘야겠네. 모든 외교가 증가하는구나. 한국 저기 있으면 좋네요. 모든 외교 항공. 좋아요. 많이 늘었을 것 같아. 소련 74, 미국 83. 좋네요. 파벌도 괜찮고요.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조금 유권자가 많은데 공산주의자에 좀 마음에 드는 걸좀 해줘야겠어요. 좀 늘려줬는데. 자, 여기서 놀고 있네. 왜 놀고 있지? 다 생산됐네요. 자,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산도 열심히 캐고 있고. 확실히 그래픽적인 면에서는 4탄보다는 많이 좋아졌네요. 세분화된 거 보니까 확실히 특히 이런 현대 이제 도시 건물들이 생겨서 좀 심시티랑 조금 비슷하게 된것 같아요. 느낌이 그건 조금 달랐었는데. 자, 정상회담 칙령 공포. 양키와 소련이 드디어 화해할지 모르겠지만 영감도 얘기하겠더군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측면. 정상회담 모든 외교 관계가 향후 5년간 20 증가하게 합시다. 페널티마의 외교 개선의 정석 1단계. 외국 외교관과 정치 인사를 정상회담이라면 공짜 여행에 초대한다. 술을 먹는다 뭐 이런 거죠. 이번에 미국 관계 올려줍시다. 뭐야, 또 시위야? 협상. 이거 안 돼. 또 일어났네. 매수합시다, 매수. 돈 누구, 아까 군대 파견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고요. 매수할게요. 돈이면 다 되니까. 자, 건설. 사무소를 하나 더 지어줄게요. 건설이 너무 느려. 더 빡빡해야 돼, 건설을. 자, 무주택자 252명, 무직 159명. 돈을 또 지어주고, 우리 뒤에다 아파트 좀 지어줍시다. 아파트. 아파트가 10명 들어가는데, 글쎄요. 아파트에 입주를 안 해.
측량 아파트 입주하는 측량 한번 해줄까? 이 대출 보조금 유지비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 거주자 대상 플러스 20달러니까 해주자. 물론 손해가 당장은 있겠지만 미국이 45달러 줬어요. 자, 69% 확률로 저 뽑을 것 같대요. 지지율이 69%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많이 사니까 지지율 좀 올리겠지. 지지율 71%. 이제 집 없던 유권자들이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측량을 발표하니까 또 이제 저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갈 것 같으세요. 컨트리 호텔 하나 완성됐고, 컨트리 호텔 고용 철든 농자는 슈퍼마켓 해체. 다음엔 유연한 원칙. 헌법 개정을 자주 할 수 있다. 아, 이런 게 있군요. 헌법 개정이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개정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연한 원칙을 이거 개발을 해주면, 자기 마음대로 개정할 수 있고. 지금 이거 자동차 공장 먼저 해줄게요. 이제 자동차 공장도 있어. 현대야, 현대. 현대 기아. 이제 자동차까지 만드는 기술력까지 왔네요. 자, 지지율 70%. 비행기가 지금 뜨고 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왔다 갔다. 자, 공짜 오락시설 두 개. 돈을 받자, 돈으로. 돈을 좀 받고. 이쪽에다가. 운송사. 아, 돈이 없다. 주차장도 해주려고 그랬는데. 자, 음식물 59, 치안 63. 오락시설도 좀 지어줘야겠네요. 오락시설, 직업, 종교. 자, 돈이 좀 들어왔으니까 주차장도 건설해주고요. 여기다 아파트 하나 여기 근처에다 지어줄까? 일하는 사람들 좀 할 수 있게 아파트 좀 건설해주고. 식료품 좀 드려, 여기 앞에다가. 자, 천연가스도 이제 한 1000개 정도 남았습니다. 자, 지금 배 타고 떠났는데도 지금 아직도 항구에 많이 남아있네요. 하나 더 해줘야겠다, 항구를. 빨리빨리 수출해서 빨리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자, 두 번째 선거 이겼고 거의 끝날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보통 한 캠페인 하나당 선거 한 두 번 정도 하면은 끝나더라고요. 자, 선거했고 승리했고요. 유정이 매장용 고갈됐어. 유정. 여기, 매장 금방 캐는구나. 유정이 고갈됐네요. 어허, 이럴수가.
여기 해줘야겠는데. 아, 별로 없구나. 12,360 정도밖에 없네. 어쩔 수 없죠, 뭐. 여기도 캐서 좀 빨아먹어야겠네요. 유정이 소비가 많구나. 지금 석탄은 그래도 한 9만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데, 유정 자체는 소비가 빨리 되네요. 12,000 정도밖에 없어요. 자, 항구를 더 하나 더 줘줄게요. 항구. 아, 이거 항구질 위치가 애매하단 말이야. 네, 됐어요. 도로 좀 지어주고. 자, 미션에서 두 개 생겼네, 금방. 모닥시들 다섯 개 보유. 그리고, 공적 어로스를 두 개. 어허, 좋아요. 자, 군사기지 둘째 보유. 보유하고 있지? 어, 대들 노동자. 돈 받자, 돈. 돈. 뭐가 공짜였지, 아까? 어, 오락? 오락 공짜. 그러면은 서커스 이런거 서커스 국립공원 비싼거 해줄게요. 비싼거 아 레스토랑 돈 드네요. 좋았어요. 공짜라면 또 좋아하죠 제가. 공짜 들어오는 미션이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자, 무주택자 21. 많이 줄었죠? 많이 줄였어요, 제가. 한자치 7개. 자, 좀 많이, 이제 거의 이제 더 이상 안 늘려도 될것 같아요. 아파트도 좀 빈자리가 있고 이러니까. 빈곤, 요지선 빈곤. 자, 서커스 개발이 됐고, 이것은 통제만 보여주고요. 춤추는 라마 이런 게 있네요. 자, 국립공원도 관절 잡고. 콩나무 집 4개 건설. 미션이 조금 바로 전에 했던 관광섬이랑 비슷한 미션이 좀 나오기 시작하네요. 뭐야, 반란군의 급습? 반란군의 급습.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그 많아요. 병사가 30명이에요. 이 정도면 뭐 전차도 있고. My calculations show. 공항 한 개 보유. It seems I keep underestimating your capability. 3,000달러 받자. 또 시위야? 어딘가요, 시위? 아, 이쪽이네요. 탑상. 호텔 한 개 건설. 네. 아, 이거 이런 거 좋지. 건 살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호텔이 여행자 호텔인가요? Mr. President, according to my 호텔 하나 건설. 여행자 호텔인 것 같아. 네, 건설해 줬고요. 통근 좀 4개도 이따 건설할게요.
야, 근데 미션이 왜 안 깨지지? 핵개발 천연가스를 수출을 마저 해야 되나 보네요. 그럼 빨리 이거 석유해주자.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넉넉히 쓸 때가 아니야. 유정 빨리빨리 해줍시다. 그럼 빠른 건설 관리자도 We have been very hung up. 사탕 운행도 해제됐고요. 축제가 이게 미션인 것 같아. 이걸 깨야지 끝나는 것 같아. 아니, 근데 미국 관계 플러스 10밖에 안 올려주는데. 자, 호텔도 들어갔고. 통나무 집 소련 관계 플러스 10인데. 5달러 맞죠? 얼마 안 남았어요. 통나무집, 통나무집도 빨리 지어줄까? 통나무집. 업그레이드는 하지 맙시다. 놔둘게요. 이게 좀 아까운 게 뭐냐면, 이 업그레이드가 현대 해제는 되는 이제 코일 튜브 시축이라는 게 이제 $1,000밖에 안 사용하는데 보유량이 15,000이나 증가하거든요. 이건 되게 좋은 기술인데 이거 캐서 없어지는 건 좀 아깝다. 보통 이런 거 그냥 아무것도 안 업그레이드 하는 거 자체가 12,000밖에 안 되는데 여기 15,000원 증가되는 거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거거든요. 뭐야? 졌어. 다시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왜 미션이 더 안 나오던데? 자동 위장 한 대에서부터 해봅시다.